자, 12년 만에 포드에 왔습니다.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포드 트랜지트이 12년 36만 킬로를 달리다 보니까 그리고 6명 앉을 수 있는데 앞에 3명, 중간에 3명인데 이게 앞에 1명, 그러니까 중간 자리가 조금 작아서 사람 타기 힘들어요. 그래서 오시는 분들 좀 편하게 타라고 차를 지금 보러 왔습니다. 근데 지금 보이는 차는 앞에 2명 편하게 탈 수 있고, 그리고 뒤에는 아주 편하게 2분 탈 수 있고, 뒤에 3명 앉을 수 있는데 3명도 좌우에 1명씩 앉으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총 손님이, 차산을 보는 손님이 뭐 4분 정도, 5분 정도 오시면 제가 직접 운전하고 그리고 이 차를 몰고 산을 다니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바퀴가 너무 좀 작고, 옛날 타던 거 비해 가지고 바퀴가 좀 작고 이 그 차가 살짝 낮습니다. 차산 길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문제가 그 차산에 그 뭐냐, 그 길이 뭐 그렇게 많이 안 좋다 보니까, 야, 이런 브롱코 같은 거 타면 좋은데, 이건 뭐 제가 운전하고서 오시는 분 3분밖에 못 타니까 이건 좀 낭비라고 생각됩니다. 이후에 돈을 많이 벌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.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대충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. 6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. 20몇만 위안인데 이것저것 뭐 다 해보니까 30만 위안 정도 같아요. 근데 제일 만만한 차가 이 차입니다. 옛날 12년 전에 샀던 포드 트랜짓은 진짜 트럭 기반이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. 얘도 지금 새로 나온 포드 트랜짓입니다. 엔진이 T8, 이거는 경유차고, 아까 보신 거는 그 휘발유차인데, 경유차가 일단은 뭐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 그리고 바퀴도 크고, 그리고 밑에도 되게 높고, 그리고 요것도 앞에 3명 앉을 수 있고, 그리고 뒤에 4명 앉을 수 있는, 짐도 되게 많이 실을 수 있는데, 문제가 에어컨이 없어요. 에어컨이 앞자리에 뺏기 없어가지고, 그래서 요거는 지금 좀 고려 중입니다. 짐도 많이 실 수 있고, 의자도 훨씬 편하고, 그리고 차산 다니기에 바퀴도 커가지고, 밑에 판도 높고, 그래서 좋긴 좋은데, 검증된 차량이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, 이거는 지금 가격도 너무 저렴합니다. 15만 위안이 좀 넘으면 3천만 원 정도, 저 차의 절반 가격 정도 되면 살 수 있는데, 안에 시설이 조금 너무 안 좋아요. 이거는 짱링 기초에서 만든 차인데 이거는 아주 좋습니다. 앞에 2명 앉고, 뒤에 2명이 떨어져서 앉고, 또 떨어져서 앉고, 3명 앉는데, 9명이 앉는 차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교통경찰이 잘 잡아요.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차가 상업용 차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 교통경찰이 너무 많이 잡기 때문에 6명이 앉거나 7명이 앉는 차여야 되는데, 이게 이제 옛날 제 거보다 더 옛날 차인데요, 옆에 이렇게 몇 명 탄다는 게 쓰여져 있습니다. 이게 제 차하고 똑같은 건데 중간에 앉는 사람 진짜 힘들거든요. 그리고 뒤에 3명 나란히 앉는데 이것도 자리가 너무 힘듭니다. 근데 얘가 진짜 엄청 험한 길을 정말 잘 달리는 차예요. 무조건 포드 사러 왔습니다. 사가지고 요번 4월 말에 오시는 분들 저 차에 타고, 그리고 옛날 샀던 그 36만 킬로 지금 달리고 있는 차에 타가지고 같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.
아 좋다. 브롱코. 아 멋있네요. 브롱코를 여기서 보니까 너무 멋있어. 너무 멋있어요. 근데 아직 중국에는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. 한국에는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얘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7, 8천 정도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예. 그리고 야 포드 랩터 포드 150 랩터 멋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렇게 픽업으로 돼 있는 차는 시내를 못 들어갑니다. 그래가지고 조그만 도시들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곤명처럼 큰 도시는 이런 차는 시내 중심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외곽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. 근데 이제 저 지금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 저 차는 시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공항에도 차가 좀 낮아서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갈 수 있고 차산도 조금 이제 속도를 줄여가지고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. 곤명 포드 자동차 판매점에서 쾌활 정경원이었습니다.